데일리 브리핑. 네,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워싱턴입니다. 네,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 국민들의 소비가 수치로는 양호하지만은 이 소득을 들여다보면 균형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그 크랙이 생기고 있다. 그래서 소비 지출이 조금 균열되고 있다라는 대여섯 가지를 들었는데요. 상당히 그 우려되는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소비 지출이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. 1분기 -1.4% 경기 후퇴를 기록했는데도 소비 지출은 2.7% 증가했었고요. 네. 3월 한 달 동안에도 1.1% 늘어나서 수치만 보면은 여전히 미국민들의 지갑을 열어서 미국 경제 성장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, 그런데 이게 다 물가 급등 때문입니다. 유가 급등에 따른 휘발유값 지출이 16.1%가 늘어났고 교통비가 3.6%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 지출이 늘어난 수치가 나온 거죠. 네. 자동차 구입 같은 경우도 3.1% 감소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기가 이렇게 이 화랑을 보인다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. 또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점은 미국 고용이 그나마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일자리가 안정돼 있는데. 그런데 소득도 늘기는 많이 늘었는데요. 이 실질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실질 소득, 즉 물가 급등에서 이제 임금 상승을 빼면은 그 실질 소득은 오히려 -3%가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쓰기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. 또 미국민들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돈을 많이, 뭐 정부 지원도 있었습니다만은 많이 저축을 했었거든요. 2020년 4월에는 저축률이 무려 33.8%, 유례 없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올 3월 현재는 6.2%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. 그동안 이 저축해놓은 정부 지원금 같은 것도 저축해놓고 있다가 써왔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남은 돈이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쓸 여력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이게 이제 2013년 이래 10년 만에 최저치이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그 저축한 돈이 없다라고 얘기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미국민들의 외식과 여행 등이 아직은 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을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. 레스토랑 외식 같은 경우 보면은 로스앤젤레스는 그 팬데믹 직전에 10%가 적은 수준이라고 하고요. 뉴욕이나 뭐 시카고, 시애틀, 샌프란시스코는 저녁 식사를 기준으로 보면은 팬데믹 직전보다 40%나 부족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고요. 다섯 번째는 이렇게 이제 물가 급등을 또 잡기 위해서 연준이 연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은 줄줄이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물가를 조금 낮출 수는 있겠지만은 금리를 인상하는 만큼 물가를 바로 또 내리치지는 못할 것이거든요. 이러다 보면은 미국민 소비 지출은 상당 기간은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물가는 계속 높은데 돈 쓰기는 또 돈 빌리기는 더 어려운 그런 그 연쇄 금리 인상에 부담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은 소비 지출이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상당히 그 우려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네. 만약에 미국민의 소비가 흔들리게 되면은 올해는 불경기가 오는 거 아닌가 우려할 목소리도 있는데요. 연준은 불경기 없이 네. 물가를 잡는 소프트 랜딩을 자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지난번 0.5포인트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. 네. 이게 차후 티보면 위험한 거 줄타기 아니겠습니까? 네. 조금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약을 처방을 한다 그러는데 독약을 조금만 처방하면은 사람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약이 되지만은 조금만 치사량을 대포도 사람을 아예 죽여버립니다. 그렇죠. 이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러는데 물가는 잡고 성장과 고용과 성장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
그런 것을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데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도 가능하고 소프티시 소프트 랜딩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아주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아무튼 뭐 당연히 정책 당국자로서는 소프트 랜딩을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미국 경제가 이게 제 심리적으로 한번 휩쓸리다 보면은 갑자기 아주 급냉, 냉각, 추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는 완전히 좀 상반됩니다. 미국은 전체 GDP의 70% 가까이가 소비 지출이거든요. 네. 내수, 미국민들이 돈을 쓰지 않고 물건을 사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경제가 그리 고꾸라지는 그런 내수 경제인 반면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의 의존도가 높지 않은 거 아니, 높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미국이 무역 적자가 심한데 어떻게 좀 버티느냐 그러는데 이게 미국의 무역 점유율은 한 20%도 안 됩니다. 이러다 보니까 내수가 70% 가까이 그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흔들리게 되면 상당히 이런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랜딩으로 그대로 그 올해 불경기로 추락하는 거 아니냐. 이런 위험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어떠세요? 지금 워싱턴 그쪽에서도 우리 한트파운이 보시기에 정말 좀 이 경제 사정이 지금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은 아직도 호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뭐 상당히 그렇게 썩 수치욕으로는 너무 그 체감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주가가 아주 대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? 맞아요.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지난주 내내 또 오늘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볼 때는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 두 갈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네네. 이 자본시장인 월스트리트에서도 이제 올해 불경기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. 이게 CNBC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. 그런데 메인스트리트에서는 더한 모양입니다. 메인스트리트 그 CNBC가 중소기업주 업주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명당 8명이 올해 불경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.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알겠습니다. 과연 그래도 이제 완전히 경기 침체로까지 추락하는 거냐. 그래도 연준을 비롯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팬데믹까지도 이렇게 이제 그런 좀 유례 없는 그런 비상사태도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그 하드랜딩 경기 침체만큼은 좀 이제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. 누구도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먹구름은 계속 짙어지고 있는 반면에 알겠습니다. 그래도 마지막 뭐 완전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.